엔진이 돌아가면 발전기도 돌아가고 발전기가 돌아가면 이제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제네레이터라는 것이 엔진의 출력을 갉아먹는 원인이었어요. 숨 쉴까? 아. 안녕하십니까, 잿볼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채널의 인기 스타죠, 벤츠의 임성훈 과장님을 모시고, 자 이제 S클래스가 새로 나왔잖아요. 네. S클래스가 좀 이번에 어떻게 나오는지, 네, 그런 거를 좀 얘기해 보도록 하고, 여러분 빨리 소개팅이 필요합니다. 이러다 벤츠랑만 살겠네. 이미 포기했어요. 연락 하나도 안 했다면서요. 아, 이거 조회수가 잘 나오면 연락 많이 와요. 아, 요번 걸 잘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S클래스가 컨셉카랑 되게 비슷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 컨셉카 보면은 거의 다 막 LCD 패널로 촥 돼 있잖아요. 아이패드 가득 깔아놓은 것처럼. 제가 궁금한 거는 너무 젊게 가는 게 아닐까. S클래스가 원래 살짝 중후한 맛이 있잖아요. 사실 요것보다 중후한 맛을 좀 버렸어요. 그죠? 아니, 혁신적인 거를 도입을 했더라고요. 이 실내랑 이 외장 디자인 딱 보면은 경쟁차들, 7시리즈랑 A판 있잖아요. 근데 경쟁해보면 한가요? 그 경쟁차라고 S클래스는 좀 특별한 차량입니다. 독보적이에요. 디자인을 보니까, 네, 위장막 사진 있었잖아요. 네. 위장막 사진 때는 사실 어떤 모양인지 잘 몰랐어요. 저번 거에서 살짝 바뀌었나 보다. 네. 그 정도만인 줄 알았는데 그 일단 손잡이가 숨어져 있더라고요. 팝업식이라고 얘기하는데 테슬라에서 한번 봤던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힐 같은 휙 튀어나오고, 네, 가까이 머리 좀 휙 닫아주고. 네, 그런 방식이 아닐까. 네. 좀 살짝 전기차 느낌을 좀 내는 거네요. 그렇죠. 공기 저항도 줄어들겠네. 요거는 실제로 나와서 보면은 어떤 모양으로 딱 되어 있을지. 그죠? 네. 전면 모습이랑 보니까 무슨 살짝 좀 국산차 느낌 나잖아요. 솔직히 제네시스 느낌 나기도 하다가 K9 K9 느낌 좀 나죠. 근데 솔직히 디자인 어때요? 많이 절제된 것 같아요. 아, 또 이렇게 얘기하네. 그 전에 디자인이 좀 과하다. 야, 나 S클래스야, 막 이런 느낌이었으면, 네, S클래스거든, 뭐 이 정도 느낌. 보니까 밑에 그릴 부분 같은 경우는 현행 이제 S 있잖아요. 네. AMG 라인하고 비슷해요. 네. 근데 위에 부분 같은 경우가 좀 바뀌었잖아요. 이제 눈 모양이랑 그릴, 네, 모양이랑 세 줄 라인이, 그렇죠, 네, 보이네요. 현재 같은 경우가 너무 디자인이 잘 나왔던 거죠. 지금 디자인이 살짝 호불호가 좀 갈리는 거예요. 그냥 보고, 아, 이쁜 거 맞나? 아, 실물 봐야 알겠구나. 또 이런 느낌? 항상 그랬는데, 네, 이상하게 지금 나온 차는 보자마자 이쁜 것 같아요. 저건 아닌데? 저기 보자마자 이쁜데요? 밑에 그릴은 마음에 들지만 위에 부분은 진짜 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사진만 보고 와 이쁘다 이런 게 있고, 네, 이쁜 건가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사진에는 안 보이는데, 네, 디테일을 봐야 돼요. 헤드라이트 디테일이랑, 아, 네, 그릴에 대한 디테일, 그리고 범버 이런 걸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뭐에서 또 중후함이 없어진 것 같냐면, 네, 삼각대로 없어졌어요. 이게 지금 안 달하는 건지, 네, 아니면 진짜 아예 없애고 나오는 건지. 설마, 그죠? 운전할 때 그 삼각별이 보면서 되게 만족한 거 같아요. 특히 S는 괜찮아요. 자부심은 없는데 사진상으로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사양이 되어 있는 차니까 삼각별을 뗀 거죠. 무조건 들어가면 돼. 사람들 무조건 좋아요. 제일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뒷모습. 네. 아, 이제는 이게 패밀리룩으로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쵸. 특히 CLS랑 좀 많이 비슷하고, 그다음에 그때 했던 GL250, 이랑도 좀 비슷해요. 네. 이제 아예 이런 느낌으로 나온 것 같긴 한데 중후한 맛 많이 떨어져요. 실제로 보면 확 느낌이 다를 거예요. 와라는 느낌 들 거예요. 이번 세대의 S도 처음 나왔을 때, 네, 생각이 나요. 아, 근데 이번 S는 솔직히 인정이죠. 진짜 이쁘잖아요. 이번에도 인정이죠. 그전에는 그 와이드 코피, 네, 아, 그거, 그거 처음 나왔을 때는 뭐, 아. 근데 이번에는 아이패드를 이렇게 달아놓고, 이렇게 달아놓고, 그쵸? 이거는 뭐 컨셉카처럼 하긴 한 건데. 그러니까. 그래도 벤츠가 만들었는데, 그전에 그 와이드 코피 처음 봤을 때 느낌이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아, 와이드 코피 처음, 네, 봤을 때처럼? 네.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네, 이제 E클래스에서 얘기했던 잠자리 핸들이 자리 잡아요. 이제 완전 잠자리로 자리 잡았네요. 그렇죠? 되게 이뻐요. 컷. 살짝 D컷에다가 위에 버튼 따로 아래 버튼 따로. 이 핸들이 AMG 라인하고 좀 바뀌겠죠? 좀 일반 라인하고. 이것도 라인업에 따라서 좀 핸들이 바뀌지 않을까요? 저는 이 현재 사진에 나온 핸들은 괜찮아요. 되게 세련돼 보이고. 네. 저는, 네, 젊기 때문에. 아니, 바닥에도 젊잖아요. 그래서 핸들 같은 경우는 이쁘긴 한데 가운데 그 요 패널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 네네. 여기다 버튼 누르는 거. 네. 솔직히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도요, 이거 못할 거 못해요. 보면요, 네, 물리 버튼이 거의 없어요. 그냥 거의 다 터치 방식으로 나온 것 같은데. 아, 만약에 우리 아버지한테 이걸 사준다? 엄청 좋아하겠네요.
근데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기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진짜로 럭셔리 느낌의 우아하다 이런 느낌이라면 지금 이제 나올 것 같은 경우는 진짜 세련되고 중기차인가 이런 느낌도 나긴 하고 되게 모던하고 단순하고 심플해요. 어쨌든 더 실내가 이제 세련되졌다 이런 거고 저 에어컨 송풍구 같은 경우가 맨 양쪽이 세로 있고 가로로 네 줄이 네 개가 있네. 그 중간에 있던 송풍구, 원형 송풍구 네 개가 위로 올라가고 가로로 배치되어 있네요. 네 개. 아, 예전에 동그랬던 거 같은 경우는 그건 진짜 좀 고풍스러웠으면 네모 같은 경우 이렇게 해놓은 거는 진짜 좀 그냥 그런데 약간 세련되면서도 멋있네요. 자, 일단 뒷좌석 느낌 어때요? 네. 뒷좌석? 와, 뒤에 보니까 예. 그 온도 조절 장치도 LCD로 들어갔어요. 아, 그러네. LCD로 들어갔네. 네네. 그리고 뒤에 네 모니터 같은 게 없었죠. 아, 그렇죠. 그렇죠. 팔걸이 부분에. 네. 근데 지금 모니터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탭이랑 똑같은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뭐 유튜브 네 받고 이렇게 쓰셔도 되세요. 예, 좀 살짝 퀼팅 시트 들어가 있고, 그렇죠? 네네. 근데 이런 게 살짝 전문 맛을 좀 주네요. 예전하고 좀 느낌이 다르게. 약간 모던해졌네요. 편하겠죠? 그래도? 근데 눈에 거슬리는 것도 없고요. 네. 되게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뭔가 튀는 게 없어요. 모던한데 튀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문쪽 보니까 여기 뭐 하나 딱 옆으로 튀어나와 있고 네 그다음에 메모리 시트 네 있고 뭐 여기 시트 조절하는 거는 다 알겠는데 네 요 밑에 거의 여기서 창문 조절하는 건가요? 창문 조절, 네 윈도우 조절하는 거네요. 근데 이게 어떻게 작동할지 저도 만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기존에. 그렇죠, 딸깍딸깍하면서 그렇죠 움직이면서 이제 네 작동이 이렇게 됐다라고 알려주는 좀 직관적인 시스템인데 이제 터치로 구현했으면 이거 어떻게 구현했을지 기대가 됩니다. 아직도 벤치에서 내려오는 정보 없어요. 저희한테 오픈하면 사람들한테 오픈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아 끝까지 저희한테 오픈 안 해요. 제가 여기까지 찾아온 메리트가 없네요. 여기가 뭐 LCD 패널 같지만 이렇게 그래픽이 다 나와요. 뭐 저도 이제 자료를 보니까 네 LCD 패널이 있어서 네 뭔가 직관적인 애니메이션이 나오더라고요. 이 버튼들이 네 직관적이지 않으니까 예 혹은 뭔가 이제 화면이 있어서 애니메이션이 나오면 뭔가 그래도 좀 더 직관적이고 어떻게 구현될까요? 저는 예상이 안 되는데 근데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네 앰비언트 라이트 싹 들어가고 여기에 그래픽 싹 뜨고 막 제가 뭐 제 생각인데 시트를 어떻게 조정했는지 뭐 네 온열 시트를 켰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구현이 될 것 같아요. 그래픽으로. 아, 그래픽으로? 네. 그럼 막 시트가 빨간색이 네 그렇죠. 빨간색이 나오고 요 문 쪽에 그런 정보들이 싹 다 나오는 거죠. 아, 네 저거는 더 잘하시는 제가 질러할까요? 엔진 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게 좀 다르게 나올까요? 네이밍이라든지 네이밍은 제가 봤을 때 큰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숫자 정도는 바뀔 수가 있는데 설마 뭐 바뀔 숫자가 있나? 글쎄요. 다음에 네 560이 나왔어요. 그 560이 뭘로 바뀌면 괜찮을지 재밌게 한번 해주세요. 563. 아, 564. 네. 543. 543. 543 괜찮지 않나? 아, 재미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아,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그러면 엔진은요? 몇 기통 뭐 이런 거? 엔진은 기본적으로 S클래스는 560이 기본입니다. 예, 여전히 8기통으로? 네, 맞습니다. 6기통은 이제 엔트리로 해서 350 아니면 450이 나오죠. 아, 그래서 처음에는 네 두 가지 모델로 나올 것 같아요. 12기통은 이제 시간 지난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네 이제 650이 나오겠죠. 벤츠가 항상 자랑하던 그 마일드 하이브리드? 적용돼서 나오겠네요. 네, 그게 E클래스에 적용되고 그 다음에 네 S 그 다음에 전차적으로 아마 확대될 걸로 예상됩니다. 실 연비가 올라가겠네요. 네, 올라가죠. 왜냐하면 기존의 차량들은 모터가 실제로 있었어요. 네 스타트 모터, 제로 모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네 엔진이 돌아가면 발전기도 돌아가고 발전기가 돌아가면 이제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제네레이터라는 것이 엔진의 출력을 갉아먹는 원인이었어요. 주무시나요? 아 맞아요. 제일 궁금했던 게 내 신형 S가 나오면 네 지금 전 레벨 2 자율주행도 편하거든요. 핸들은 잡고 있어야 되긴 하지만 네 가다 알아서 멈춰주고 네 그러면 차선 다 지켜주고 네 이것도 편해요. 네 레벨 3 정도 가면 솔직히 안 타봤잖아요. 타봤나요 레벨 3? 레벨 3 못 타봤죠. 어느 정도인가요 레벨 3? 레벨 1은 보조가 나요. 아 보조? 네 보조의 개념이고요. 레벨 2는 주행을 보조하는 거고 핸들 정도 움직여요? 지금은 차선을 유지해주고 약간의 조향을 보조해주는 보조적인 네 측면. 그렇죠.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레벨 거 3가 되면 자율주행으로 가는 겁니다. 저희가 항상 차를 판매할 때 앞에 반자율주행을 넣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반자율이라는 게 빠지고 의전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기가 알아서 차선 변경도 하고 네 혹시 빨간불이 멈추나요? 아마 교통 흐름이라든지 신호라든지 그런 것까지 감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레벨 3은 거의 초사이언 3잖아요.
초사형 4 정도 되면 어때요? 레벨 4. 3가 돼도 네. 방심하면 안 돼요. 아. 사람이 개입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레벨 3는 사람이 개입을 전제로 하는 게 레벨 3까지고요. 네. 레벨 4가 되면 사람이 개입을 안 해도 돼요. 그냥 내비게이션만 찍어놓으면 거기까지 그냥 가는 겁니다. 하지만 시야는 전방을 봐주셔야 된다. 보기 싫다. 레벨 5 주무셔도 됩니다. 완벽한 자세. 초사형 4 다음이 뭐였죠? 그 다음은 병신하지 않나요? 병신. 오케이. 그러면 이거 이제 새롭게 바뀐 풀체인지죠, S클래스. 네. 언제 나와요? 출시를? 3월 예상합니다. 조심스럽게. 지금 사전 예약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아, 아직까지는 네. 사전 계약을 하진 않고 있고요. 그래도 막 순번 걸어놓던데요, 다. 그렇죠, 이제. 계약 내놓고? 네. 순번 계약 몇 개 받아주셨어요? S클래스는 아직 없습니다. 아! 신형 S는 없어요. 아직까지 기존의 S클래스 잘 판매되고 있어요. 여러분, 신형 S. 사전 계약 좀 해주세요. 그래야 여자친구도 만들고 데이트도 하고. 그러면 아 이제 더 궁금한 거. 네. 구형 S. 네. 언제 폭풍이 팔이? 예측할 수 없는 게 7월달, 8월달 물량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산 가동 중단. 독일 공장이 가동 중단이 돼서 코로나 때문에. 네. 그러면 물량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려면 10월. 10월 정도면은 물량이 들어오면 할인 행태를 할 거다. 네네. 아. 여러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이 신형이 나온데 신형이 갑이기는 한데 아직도 난 구형 모델이 너무 좋다. 우리 과장님이 다짐을 했으니까 9월 10월을 노려보세요. 네. 과장님이 너무 그냥 출연만 하셔서 광고만 하세요. 전화와가지고 저 여자친구 소개팅 좀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외로운데요? 그냥 이런 거 하지 말까요? 여러분 그 벤츠 살 때는 우리 임 과장님한테 꼭 한번 연락 한번 주세요.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저희 제펄TV 인기 스타니까. 아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제 저한테 매일 전화가 와요. 여자 좀 소개시켜달라고. 외롭다고. 여러분 소개팅 연락 기다립니다. 여러분 굉장히 착하고 착실하고 광주에 집 있고 강원도에 땅 있고 참 많습니다. 딜러를 취미로 하고 계신 분입니다. 아니에요. 아무튼 S클래스 좀 기대됩니다. 또 세련된 디자인이 30대에게 어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20대 카푸어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S클래스 좀 재밌었고 다음에 또 신차 나오면 E클래스 빨리 나와야죠. 소개팅 연락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제발 좀 눌러주세요. 구독자가 5만이 넘어야 차를 원활히 봤습니다. 제발 구독 한 번만. 이사 제뽀리였습니다. 오 이제 63 전시대인데요? 네. 저 이거 다 못 타봐요? 네. 이걸 이런 걸 비워줘야지. 아니 이게 떡상하죠. 이게 네. 시승차로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없어요? 네. 이 전시차 시승하면 안 돼요? 아.